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및 지원 체계가 수립됩니다.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건데요. 조리한 통과를 통해 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노인학대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소감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감부서인 여성가족재단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시설과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복지재단, 노인 관련 시설,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복지정책실, 직영병원,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5개 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복지재단이 특정 업체와 과도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8일 열린 서울시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 업무 대행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왔으며 그 규모가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일감 몰아주기식 수의 계약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497만 8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수익약으로 또 금액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넘겨가지고 그걸 수익약으로 보는 겁니다. 집행부가 알면서도 혹시적으로 톡톡톡 가는 겁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돌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좋은 돌봄과 관련된 뭐 교육이니 홍보니 캠페인이니 이거는 뭐 최저 2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보여주셨고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소통 부재,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 사업의 재편성, 복지재단의 민간과의 소통 강화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착동 사업의 방문 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배브의 적절성을 질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차통복지플래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효용성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추가 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호신용 스프레이가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일시적으로 눈이 예, 예. 멀고요. 48시간 동안 이게 자국이 안 지워져요. 예. 잘못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게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등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월 개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상반기에 좀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나온 다음에 어느 교육 서비스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분야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복지와 일제강점기 의병저항 운동인 13도 창의군탑의 정비 및 기념사업을 포함해 44개 사업 233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서울 상상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더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 아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서울 상상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 상상나라는 행복을 디자인하는 어린이를 주제로 특화된 체험 전시와 연령별 주제별로 특색 있게 운영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한 경험을 선택하고 또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 상상나라의 전시는요,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이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전시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를 위해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와, 고양이예요. 이곳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키우는 곳, 자연놀이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와 우주탐험 올림픽에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이들이 규칙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경기에 도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길러줍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활동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상상나라를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입장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상나라 입장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에 서울 상상나라는 제로페이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의 30%를 감면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로 결제 시 실입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입장료를 2019년처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서울 시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 서울 상상나라. 제로페이를 이용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생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원 시기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